오늘 마카온 첫째 날이고요. 예, 저 앞에 보면은 그 카지노 거리가 있고, 여기가 제 친구가 있는 사는 곳이에요. 예, 약간 변두리고 조용하고. 예, 그래서 입구, 와, 저 보이시죠? 이게 6성급이래요. 아직 정식으로 오픈 안 하는데 사람들은 투숙을 해요. 6성급 호텔이라고 하고 개장 준비 중이고, 제 친구 집에 있는 그 아침 점심을 주로 먹는 식당이에요. 네, 그래서 딘섬이나 죽, 가벼운 음식인데 저희가 여기 세 번째예요. 그래서 혹시 마카오의 아침 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, 네, 기록을 한번 남겨보려 합니다. 들어가 보시죠. 식당의 분위기예요. 네. 아침을 먹으러 여기 일반 시민들이 오는 곳입니다. 예. 굉장히 깨끗하고요. 예. 딘섬이나 예. 죽, 면 예. 가볍게 먹으러 있고, 보통 아침은 많이 사 먹어요. 예. 여기도 홍콩처럼 싱가포르처럼. 이거 제가 좋아하는 장펀이라는 거예요. 예. 쌀로 한 거고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건 돼지고기를 했습니다. 아, 장펀. 제가 참 좋아하는 아침 음식입니다. 부드럽고요. 지금 이제 저 죽이랑 예, 이거는 롬이라고 해서 그 찹쌀, 예, 안에 이제 고기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잎사귀를 한 건데, 남부 지방은 죽이랑 면이 유명해요. 예. 그리고 쫑주도 이거 중국의 정통 음식이죠. 그래서 이건 잘 안 먹는데 좀 찹쌀은 무겁잖아요. 근데 친구가 시켜줬어요. 배고플까봐. 그래서 대만에 남쪽에 오시면 죽, 또 치단조, 예, 그 거위 알을 약간 삭혀서 한 치단조도 맛있고요. 위펜조, 예, 그 물고기, 여기 바다 쪽이잖아요. 그래서 물고기 죽도 상당히 전 좋아합니다. 예. 사람마다 틀리니까 참고 마시고, 약간 배고프다 싶으면 요 되게 든든합니다. 옛날 노동자들이 일 많이 하는 사람들도 먹게 됐어요. 특별히 그 찹쌀 주먹밥이라 해야 되냐, 하여튼 이거 루어조 How to call it? 루까이. 완전 이거 찹쌀입니다. 루마이까이라고 하는데, 예, 참고하세요. 아침 드실 때 북방과 남방은 좀 틀립니다. 남방은 뭐 요티아오 뭐 긴거 먹는데, 여기 이렇게 남방은 남방대로 이렇게 먹습니다. 이거 지자라고 하는데요. 바깥쪽에는 그 두부, 예, 그리고 안에는 그 맛살이랑 그 고기가 닭이에요. 예, 그래서 먹어볼게요. 예. 이것도 괜찮고, 예, 죽도 훌륭합니다. 이게 지단조. 그러니까 사기 날인데 요즘은 잘 사니까 고기도 넣네요. 예, 옛날에는 이것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먹어보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보시면 저기 스폰지 선생님 이게 돼지 껍질이에요. 돼지 껍질, 뭐 닭고기 이렇게 있네요 안에. 예, 해부에 뭐 친구가 해부해줬네요. 예, 이런 게 있다고 하네. 죽을 먹었는데 맛있는데요. 이 건더기가 되게 커요. 네, 보시면 이거 거위 알을 삭인 건데 안에 또 돼지고기도 있고 그래요. 내용이 풍부한데 좀 이따 가격을 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안에 돼지고기도 있고 또 계란 노른자도 있고 그래서 또 되게 맛있습니다. 네, 이것도 맛있고요. 오늘 좀 아침 맛있게 먹고 가야겠는데, 오늘 일요일 아침이라 지금 8시 현재 시간 반 정도 되고요. 9시면 되나? 네. 아침 9시 정도 되고 이제 가족들이랑 아침을 즐기고 있네요. 네. 여기 이제 그 마카오의 그 주택가 쪽입니다.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